상품 부문에서는 우리 뭐 대표적으로 그죠 T계전 두 개죠 그죠 요거 D 요거 뭐 우리 워낙 많이 해서 뭐 잘 아실 거고 그죠 갈라놓기 문제 그죠 두 번째는 선입 선출법 이동 평균법 총 평균법 그죠 세 번째는 감모 손실 평가 손실 그죠 매출원가 구하는 그죠 그 다음, 네 번째는 기타. 기타 하면 이제 이거, 크기 비교. 또 하나는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하는 거와 제외하는 거, 그죠? 이건 내 거냐? 내 거는 포함해야 되죠, 그죠? 내 거. 내 거냐? 니 거냐? 구분한다, 그죠? 판매된 거. 제외한다는 건 우리가 판매, 판매된 건데, 판매로 또 된 걸로 간주하는 게 있죠. 그죠? 간주. 우리 회계에서 간주하는 거. 할부로 팔았다. 판매한 걸로 본다. 그죠? 이런 거. 그죠? 매입어서 표적이 있었다. 판매된 걸로 본다.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또 실현 안 된 거 있죠. 그죠? 이익에, 그 이제 원가에 만약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아직 실현 안 된 이익이 포함되어 요거 제외해야 되죠. 그죠? 원가의 이익을 포함했다. 그죠? 이런 거. 요거는 제외한다. 그죠? 요게 포인트. 자, 바로 문제 볼게 보세요. 풀면서 28번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면서, 그죠? 기본 문제 풀어볼게. 28번 요거네. 그죠? 요 문제. 근데 문제 다 읽다 보니까 매출원가의 40% 이익을 가산한다. 아, 매출원가 나왔네. 그러면은 요 계정 이용하자. 요 매출원가에 40% 이익을 가산해 매출한다 그랬죠. 그죠? 1.4. 이래서 판다 매출. 매출원가에 40% 이익을 가산하여 팔았다. 그죠? 여기에 기초상품, 기말, 매입 나와있죠. 이렇게 요 티켓 이용하자 그죠? 그 대입해 볼게요. 기초 삼 저 문제 일단 보면 파손범 행가 2만이에요. 그건 줄거나 해야 되죠, 그죠? 나중에 끝에 가서 빼야 되니까 기초가 30만 원, 매출은 234만 있는데 그 아래 보면 뺄 게 있네, 그죠? 매출 환입이 있죠. 환입 빼야 된다. 근데 매출 운임은 뭐죠? 제외. 매출 운반비는 제외하고 매출 환입은 빼야 된다. 그죠? 빼고 나니까 얼마죠? 224만 원이죠. 다음 매입액 150만 원인데 매입 운임은 더하고 매입 환출은 빼야 되죠. 그럼 152만 원이다. 그죠? 이게 152만 원. 그 요거 구할 수 있겠네. 매출원가. 요거 나눠주면 되죠. 그죠? 나눠주면 얼마죠? 1,4 하니까 160만 원. 요게 160만 원 나와요. 이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얼마? 22만 원이지. 요게 소실됐는데 지금 파손품 소실되고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 남아있다? 2만 원 남아있다 그랬잖아. 소실된 거 얼마? 20만 원. 답 4번. 29번. 매출이익 얼마고 물었습니다. 요거 매출이익 얼마고 계정 차변의 기초상품 기말상품 매입 매출이익이다. 그죠? 요때 요 이익 얼마고 묻고 있잖아. 이익. 주어진 거 상품의 기초는 82만 원, 기말은 77만 원이다. 그죠? 요게 82만 원이고 기말은 77만 원이다. 예, 요게 매입과 매출. 그 매입 매출 금액이 안 주어져 있는데 그럼 요거 구해 오는 우리 장소 있잖아. 그죠? 요거 구해 오는 장소 어디다? 매출 채권
요새 구해오고, 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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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도 구하는 장소 있다, 그죠? 요거는 뭐지? 매입 채무잖아. 그죠? 기초, 기말, 직업, 매입. 요금의 구애가 대입하면 되고. 여기에서는 요게 기초, 기말, 요거는 매출, 회수, 요거 금액 구해가지고 대입하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근데 나머지 이거면 이 자료들이 다 주어져 있죠, 그죠? 알아보니까. 외상 매출금은 80만 원과 95만 원, 80만 원과 95만 원이고, 그 회수가 얼마냐? 405만 원이다. 이게 405만 원 주어졌네요, 그죠? 매입 채무도 마찬가지죠. 외상 매입금, 기초는 150만 원, 기말은 109만 원, 직업액이 400만 원이다. 요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끝났죠? 계산만 하면 되니까, 계산만 하면 되는 이게 얼마? 359만 원. 그죠? 359만 원. 이게 359만 원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420만 원. 이것도 420만. 그거 더하고 빼면 되잖아. 그죠? 35에다 빼니까 얼마? 1570. 아, 56만 나오네. 770에다가 359에다 맞네. 57만. 정답 56만 원이네. 56만 원. 56만 원 나오는데. 아, 맞네. 그죠? 맞습니다. 56만 원. 정답 4번입니다. 예, 다음 14번. 14번에 가서 30번 문제. 선입, 선출법, 이동, 평균법, 총, 평균 문제입니다. 그죠? 봐, 문제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1번. 선입에 의한 기말 재고는 73,000 원이다. 총, 평균법에 의한 기말 재고액은 7만 원.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시험에는 그중 하나나 나오겠지, 뭐, 그죠? 예, 그 중에 하나가 나오지, 이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는 연습이니까, 그 한 문제 가지고 이제 이거 다 해보는 거지, 뭐, 그죠? 이 방법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 겁니다, 연습이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실제 시험에 이렇게 절대 안 됩니다. 이래버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죠? 자, 일단은 우리가 하나씩 해볼게요. 선입을 해보겠습니다. 선입에 의한 거, 뭐 다 아니까 한, 400개. 또 100개 사왔다, 그죠? 800개, 아, 살 팔았네. 요 100개에다 300개 있는데, 100개 팔았다. 요거 남았네. 얼마짜리가? 250원짜리가 얼마? 7만 5천 원. 틀렸네. 1번은 7만 5천 원입니다. 그죠? 그 다음, 총 평균법 해볼게요. 다 담아야 되죠. 총 매입. 총 매입은 몇 개? 400개, 100개, 100개 아니라 몇 개? 800개네, 그죠? 금액도 해볼게요. 8만원, 12만원, 7만 5천, 27만 5천원. 8만원, 2만 5천원, 아니네, 아니네. 18만원인데? 합계. 맞죠? 8만원, 2만 5천원, 15만원인데, 그죠? 단가. 이거 나누기 하면 단가 나오잖아요. 8이 16, 8이 16, 8호, 그죠? 40. 225원 나오죠? 어? 맞죠? 여기다가 이제 뭐죠? 총 매출. 총 파는 건 몇 개? 500개. 뼈가 나면 뭐죠? 기말. 300개 남았잖아. 단가는 같다, 그죠? 얼마? 1125, 675. 요게 기말 재고, 요거는 매출원가. 그 지금,
총 평균에 의한 기말 재고는 얼마? 7만 원 털렸네요. 그죠? 얼마? 6만 7,500원입니다. 털렸다.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동 평균법 해볼게요. 이동 평균법, 기초 400개 200원짜리 8만 원. 그리고 매입 100개 250원, 2만 5천 원. 요거 평균하니까 500개, 10만 5천 원이죠. 210원. 그리고 팔았습니다. 그죠? 400개 팔았네. 빼고 남아 100개 남았다. 얼마짜리가 210원짜리 2만 1천 원. 또 사왔죠. 300개. 250원, 7만 5천 원. 요거 더하면 몇 개요? 400개죠? 9만 6천 원이죠? 나눠주면 얼마? 240원. 그리고 100개 팔았네. 빼고 나니까 300개 남았다. 그죠? 얼마짜리가 240원짜리 얼마 남았죠? 7만 2천 원 남았네. 정답. 맞잖아. 그죠? 답이다. 3번. 알았죠? 그죠? 선입에 의한 매출원가 얼마고, 그 매출원가는 그죠? 그 지금 400개, 100개 팔았으니까, 팔았는 거 계산하니까 10만 5천 원 나옵니다. 8만 원과 2만 원, 10만 5천 원. 4번은 10만 5천 원 틀렸다. 그죠? 5번은 계속 기록법은 이동평균법에만 적용된다. 총평균법은 실사법이죠. 그죠? 틀렸다. 31번, 그럼 이제 우리 요 30번 가지고 다 해봤습니다. 그죠? 31번. 측정 관련 내용에서 틀린 거 1번.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그리고 기타 원가를 포함한다. 순실현 가치는 그 예상 판매 가격에서 비용을 뺀 거. 맞죠? 취득원가와 순실현가치 중에서 낮은 쪽, 저가법이다. 그죠? 매입원가는 매입가액에 수익관세와 제세금, 매입운임, 하용료의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가산한다. 그 매입할인은 빼야 되죠. 리베이트도 빼야 됩니다. 예, 4번 틀렸네. 그죠? 재료비나 노비나 기타원가나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이거는 비용 처리해야 되죠. 다음, 32번. 매가 환원법. 이거는 원가와 매가. 그거 보면은 기초가 10만원. 매입 35만원. 그리고 이게 12만원이고, 41만원이죠. 여기에다 인상, 인하. 인상은 3만원, 인하가 6만원. 그리고 매출이 40만원이죠. 이렇게 하니까 이 이제 기만을 구할 수 있다. 그죠? 이쪽 기만을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자 하면 이쪽을 알아야 되는데 이쪽을 알 수 없다. 그죠? 이걸 모르니까, 매출을 모르니까. 그 이건 알 수 있잖아. 기초에다가 매입원 더하고 인상 플러스 인하 마이너스 매출만 하면 요거 나오잖아. 그죠? 요금이 얼마죠? 12만원에다가 더하고 빼고 더하면 10만원이죠. 요 10만원, 요 매가를 원가로 환원하는 방법. 요 매가를 원가로 환원한다고, 요걸 환원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환원하는데 요거 요걸로 기준해서 환원해줘라. 그죠? 기준. 알았죠? 그죠? 예. 그 전체 우리가 요 비율이 요거 대 요거다. 그죠? 더하면 얼마죠? 45만원. 요거 계산 요거 하면 얼마죠? 50만원이네? 요 50만원이잖아. 요쪽 50만원, 요건 45만원이니까 50만원 대 45만원 몇 프로? 90%. 요것도 90%. 90%. 요 매출의 원가, 요거는 매출원가 36만원. 여기에 90% 9만원, 요거는 기말 재고.
묻는 말 뭐죠? 기말 재고 묻네? 그럼 정답 9만원. 요게 맥가 한원법. 안 오다가 최근에 이게 몇 번 나왔는데 두 번인가 세 번 나왔죠. 근데 우리 시험에 이건 없었습니다. 인상에는 없고. 알겠죠? 요거 간단하게 나왔죠. 그죠? 다음 15번은 크기 비교. 요거. 그 크기 비교는 위에 박스에 잘 나와 있죠. 그죠? 우리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의 크기다. 선이 총후. 그죠? 기말의 크기 했잖아. 그죠? 우리가 기말이 크다. 기말의 크기는 기말이 크면 이익도 크다. 이익은 뭐도 크다. 법인세도 크다 그랬죠. 크기 비교. 그죠? 33번에 틀린 거 찾아봐라. 그 33번에서 이런 거는 이제 그림 이렇게 크기 해놓고 나서 이제 비교해 보세요. 물가가 하락한다 그랬으니까 반대잖아, 반대. 2번이 틀렸습니다. 알았죠? 2번 X. 바로 넘어갈게요. 아래 평가는 감모 손실과 이거네, 그죠? 요 문제인데, 바로 문제 보세요. 34번 문제. 뭐 이론 문제인데, 그거는 옳은 거. 저가법은 항목별이 원칙이다. 항목별은 조별 또는 총액 기준으로 할 수, 총액 기준으로 할 수 없다. 저가법으로 평가할 경우에 현행 대체원가가 아니고 순실현가치. 저가법인 경우에 인하분을 제외함으로써 낮게 하는 것. 정답 3번은 맞습니다.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으로 하게 되면 법인세 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금을 적게 낸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세금은 잘못됐네. 그죠? 물가가 상승, 보세요. 물가가 상승하면 기말이 커지고, 기말이 커지면 이익도 커지고, 법인세도 세금 많이 내죠? 많이 내야 됩니다. 크다. 그죠? 틀렸다. 선입으로 하게 되면 계속 기록을 정할 때, 실사법을 정할 때 매출원가의 금액은 달라진다. 선입일 때는 항상 같아집니다. 알겠죠? 선입일 때는 계속 기록법을 하나, 실사법을 하나, 기말 재고나 매출원가 항상 같다. 그에 대한 감모와 평가에 대한 계산 문제, 35번 문제 한번 보세요. 그 감모와 평가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 35번과 36번 문제인데 한번 볼게 보세요. 35번은 문제 뭐를 묻고 있습니까? 매출원가 물어보네. 그죠? 나 그래가요. 매출원가 아 이거구나. 매출원가 얼마고 물어본다. 그죠? 그럼 여기에 일단 들어가는 게 뭐죠? 기초 기말 여기 뭐다? 매입 해놓고 나서 그죠? 대입하세요. 기초 얼마? 5천원. 매입 얼마? 22만원. 일단 해놨다. 그죠? 하고 나서 자, 그거 보니까, 요게 뭐더라? 요게 항상 뭐더라? 요게 뭐다? 장부죠, 그죠? 장부. 그죠? 장부. 장부 얼마? 예? 3만 원이네. 여기 장부 3만 원이잖아, 그죠? 몇 개? 100개. 한 개 얼마짜리? 300원짜리. 그 3만 원이다, 그죠? 그죠? 그러면은 요게 장부를 그랬으면 장부 알겠죠? 기준이. 그러면은 요게 3만 요거 얼마? 19만 5천 원. 그 장부상 매출은 19만 5천 원이다. 그 이런 놓고 나서 그러 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주어진 거 보세요. 보니까 실지 조사해 보니까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그죠? 이제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죠?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원칙을 해 놓고 나서 실지가 100개가 아니고 몇 개더라? 90개더라. 식권 한 개 얼마? 250원이더라. 이 말이잖아. 그죠? 알겠죠? 실제는 90개고 식권은 250원이더라. 그죠? 자, 그럼 이제 알았죠? 그죠? 요거는 실제는 그만 단가 얼마? 단가 얼마? 300원. 요거는 몇 개? 90개. 그죠? 요금이 요 단가 같잖아. 요 수는 같아지고, 그죠? 그럼 요거 얼마 이제 장부를, 다시 해볼게요.
3만 원이고 요거 얼마? 2만 7천 원이고 여기 얼마? 2만 2천 5백 원 나왔네. 그럼 요거 차이 얼마? 3천 원. 무슨 손실? 간모 손실. 요거 차이 얼마? 4천 5백 원. 무슨 손실? 평가 손실이다. 그죠? 아, 간모와 평가 나왔네. 어떻게 하란 말이 있네. 그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문제에서 보니까, 예. 평가 손실은 몇천 원 사용한다 그랬죠? 이거는 들어가고, 산입하고 평가 손실 중은 다 들어가고 간모 손실 중에 몇 프로? 70%. 요거 중에 70%. 요거 중에 70% 얼마? 2,100원 대줘라. 그럼 얼마고 무섭니다. 그죠? 얼마? 20만 1,600원. 아이, 맞죠? 정답 3번. 이런 문제 어렵죠. 그죠? 어렵다기보다 복잡지만은 이 정도 문제 우리가 많이 해왔던 겁니다. 그죠? 실제 문제 나오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죠? 쉬운 문제 아닙니다. 알겠죠? 예. 어렵다기보다 약간 복잡지. 뭐. 복잡, 이제 우리는 그렇지만 많이 해왔던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거 여기서 이제 문제 나오면 이제 일부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묻는 문제는 자주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 부분적으로 많이 묻는데 아무튼 뭐 이 정도로 알아놓으세요. 해왔던 거네요. 우리 좀. 36번. 마찬가지다. 그죠? 이 문제 똑같네. 똑같은 문제 보세요. 기초 기말 매입 매출은 자 기초가 얼마? 25만원. 매입은 얼마? 40만원. 그래서 65만원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요 구해봐라. 요거 아래 되잖아. 요 아래 되는데. 자, 요 문제하고 약간 다르네. 그죠? 보니까, 아, 요게 지금 보니까 A 상품, B 상품, C 이렇게 세 개 나왔다. 그죠? A, B, C가 나와 있는데 요게 지금 보니까 취득원가, 이게 장부잖아. 그죠? 취득할 때 그럼 장부 금액이고 여기 시가 주어져 있네. 이렇게. 취득원가 얼마고 여기 얼마냐? 10만 원이고 B가 얼마? 14만 원이고 C가 얼마? 20만 원이네. 그죠? 시가가 순실은 같이잖아. 그죠? 거기 얼마? A는 얼마? 8만 원. B는 얼마? 17만 원. C는 얼마? 15만 원이더라. 딱 감 잡히죠. 그죠? 무슨 법? 적합법. 둘 중에 항목별 그랬잖아. 둘 중에 적은 쪽, 둘 중에 적은 쪽, 둘 중에 적은 쪽. 알았죠? 항목별 적합입니다. 그죠? 그러면 더하면 얼마? 30만 나오네. 그럼 이거 알잖아. 응? 얼마? 28만 원. 답 나왔다. 매출원가 28만 원이다. 두 개 나왔네. 3번 아니면 5번이다. 그죠? 답이. 예. 그럼 일단 손실 알아봐야 되겠네. 보세요. 손실 이거. 10만 원짜리가 8만 원 됐네. 2만 원 내렸네. 요거는 14만 원짜리가 14만 원 되었으니까. 14, 이거는 무시했잖아. 그죠? 요게 요렇게 돼서 이건 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다. 20만 원짜리가 15만 원 되었으니까 5만 원 내렸네. 결국 손실 얼마? 7만 원이네. 정답 5번. 5번 답이다. 알았죠? 다음 이번에 37번은 요거 포함과 제외 요 문제네. 그죠? 포함과 제외 관련되는 거 알겠죠? 포함하는 거는 내 거, 제외하는 거는 판매된 거. 1번 기말에 우리가 실사를 해보니까 650만 있더라. 그죠? 상품이 650만 있는데 2번 기말 연재 매입 주문한 도착지 조건인 50만 원이 운반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도착지 조건인데 아직 도착 안 했잖아. 내 거 아니죠? 제외 시용 판매했는데 원가는 24만 원이다. 그죠? 요 시용 판매 상품의 원가는 24만 원이고
요 시용 판매 상품의 매가가 얼마죠? 30만 원이죠. 원가 24만 원짜리 30만 원에 팔았는데, 그죠? 매입 의사 표시한 상품이 20만 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 중에서 20만 원씩 판매됐죠. 10만 원 남아 있죠. 내 거잖아. 남아 있는 거. 중요한 거는 뭐냐? 요 소에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그죠? 원가로 환원해야 된다. 요거 요거 원가율 몇 프로? 80%. 요게 80%잖아요. 요것도 몇 프로? 80%. 8만 원 되겠네. 8만 원만 내 거. 판매 안 된 거, 내 거. 기말 재고 자산에 수탁 판매 상품에 포함, 요, 이거, 이거 내 거이죠, 그죠? 이거 내 거니까 제외, 요 포함되어야 되겠네, 제외해야 되겠네. 부탁받은 거니까 내 거 아니다, 그죠? 제외. 거래처 A회사에 보관 중인 위탁 판매한 상품 매가 70만 원 있는데, 그죠? 요 판매 안 됐죠? 그죠? 이거 내 겁니다. 내 거 포함해야 된다. 포함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 제가 잘 보세요. 그 70만 원에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 이익을 빼내야지. 그런데 이익, 그 말 자체를 잘 보세요. 뭐라 돼 있죠? 지금 이익이 지금 몇 프로라고 그랬습니까? 40%면은 이익을 빼야 된다. 이익이 얼마일까요? 28만 가면 틀립니다. 알겠죠? 그렇지. 원가의 40% 이익을 보시다 그랬잖아. 그거 조심해야 되죠. 그죠? 원가의 40% 이익을 보시다 그랬잖아. 이익 계산할 때 조심해. 이익 계산 두 가지 나가 있습니다. 그죠? 원가의 40% 이익을 보시면 1.4가 되잖아. 요래 해서 팔아는 게 얼마다? 70만 원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원가는 그러면은 요거 나눠주면 얼마? 50만 원 되지. 50만 원짜리를 70만 원 팔으니까 이익 얼마? 20만 원. 20만 원. 그 이익 20만 원 빼고 나면 얼마? 50만 원. 알겠죠? 예. 괜히 한번 헷갈린다. 괜히 나도 원가에 이 가산에 딱 가면 플러스 있는 거예요. 가산. 가산 말이 나오면 항상 1 플러스 한다, 그죠? 알았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6번. 거래처에 장기 할부로 팔았다. 할부 팔은 200만 원이고, 원가가 150만 원이죠? 할부로 팔았습니다. 200만 원씩 팔았는데 돈 안 받았죠? 원가는 150만 원.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할부로 팔한 거는 판매한 걸로 봅니다. 알겠죠? 우리가 할부 판매는 무조건 판매로 보니까 무조건 뭐 한다. 그거는 포함하면 안 되죠. 그죠? 예. 끝났다. 요거. 얼마, 그러면은? 558만 원. 정답 1번. 1번 답이다. 그죠? 다음 아래, 이제, 투자 부동산 나왔네. 이제, 예, 일단은 우리가 기타 부분을 먼저 하고 나서 유형에서 할 겁니다. 기타 부분에 보니까 투자 부동산 나왔다. 투자 부동산 나왔다 하면은 딱 하나 기억하고 있던 거 있었잖아. 우리 그죠? 투자 부동산에서 무슨 모형? 공정가치 모형은 뭐 안 한다? 감가상각 안 한다? 요거 하나. 그죠? 기억하자. 그러면은 자, 38번 바로 볼게요. 보세요. 투자 부동산을 55만 원 주고 취득했다. 감가상각 증액법. 수수료가 5만 원 들어갔다. 당연히 포함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60만 원 주고 샀다. 취득 시에 여기에 수수료는 포함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포함 안 하는 게 있더라. 뭐 포함 안 하죠? 응? 자, 다시 보세요. 취득할 자산 살 때 수수료 들어갔잖아. 그죠? 5만 원 들어갔죠? 그럼 50만 원 주고 샀지만 비용 5만 원 들어갔잖아. 60만 원이잖아. 그럼 요 비용을 갖다 제외하는 게 있잖아. 제외. 포함 안 할 때 언제? 예? 단기 손익 금융 자산. 알겠죠?
단기선이 왜 이게 말하면은 예외 규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헷갈리지 하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리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되잖아. 자 보세요. 취득시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죠? 알았죠? 내가 살 때 100만 원 줬는데 비용 50만 들어갔다. 그럼 150만 원이잖아. 그런데 그 비용 포함 안 한 경우가 있더라. 언제? 단 언제? 주식 살 때 단기 손익 금융 자산은 요거는 뭐 하더라? 제외하더라. 요거 하나가 예외다. 예외. 알겠죠? 단기 손익 금융 자산은 요거만 안 해 줍니다. 알았죠? 예, 단기 손익만. 알겠죠? 예. 요런 거. 상계한다. 하나 뭐. 기타 포괄 손익 상계한다, 안 한다? 하죠. 또 하나 뭐 있더라? 재평가 잉여금 있죠? 요거 상계하죠? 요거 두 개만 상계합니다. 상계하는 거. 알겠죠? 그러니 우리가 상계한 게 원래는 이제 해기 파제인데, 만약에 안 나오니까 시험에는 요거 두 개만 이해하는데. 상계하는 거, 뭐 있다? 기타 포괄 손익하고 뭐, 재평가. 상계하는 거. 알겠죠? 자, 지금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투자 부동산 다시 돌아오세요. 38번. 그러니까 60만 주고 샀다, 그죠? 이 회사가 공정가치 모행을 줄 것고, 공정가치 모행은 강화상 안 한다 그랬습니다. 이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치가 70만 원 됐다. 가? 이걸 얼마에 팔았죠? 80만에 팔았네. 80만에 팔았는데 비용이 5만 원 들어갔죠? 그러면 얼마에 팔았다? 75만에 팔았다. 이 말이지. 그죠? 알겠죠? 취득을 60만 원 주고 샀다가 70만 원 됐다가 요걸 요래 팔았습니다. 60만 원짜리가 70만 원 됐다. 이익 얼마? 10만 원. 요게 요래 됐다. 팔았다. 얼마? 5만 원. 상계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허허이. 지금은 상계하는 요거밖에 없다 그랬잖아. 지금 이거는 무슨 자산? 투자 부동산. 상계 안 하죠? 안 하니까 이거 그대로 상계 안 하는 그대로. 그러면은 이익 얼마? 5만 원. 그게 답이다 이거죠. 1번 답. 강가상 안 하니까. 그죠? 상가 안 하니까. 그 기본을 딱 알고 있어야 그죠? 되지. 상계하면 이거 얼마 돼? 15만 원 돼 버리잖아. 그죠? 알았죠? 자, 이번에 들어보세요. 60만 원에 주고 샀다가 70만 원 돼서 75만 원 팔았잖아. 문제 바꿨습니다. 자, 잘 보세요. 공정가치 모형은 장영시험에 나왔습니다. 알겠죠? 원래는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 원가 모형이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원가 모형.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 문제가, 이게 문제 원가 모형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원가 모형이니까 강화상 해야 되지. 해야지. 원가 모형 강화상 해야 되잖아.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보세요. 강화상 해야 되잖아. 그죠? 원가 모형이니까 이거는 필요 없잖아. 알았죠? 시가는 필요 없다. 끝났네. 강화상 해야 된다. 그죠? 요래 샀다 요래 팔았다 이 말입니다. 상해해야지. 몇 년 지났죠? 1년에 얼마씩? 어? 1년에 감가상각비가 6만 원이잖아. 휴죠? 10년이니까. 6만 원 맞죠? 그죠? 몇 년 지났습니까? 1년 지났잖아. 1년밖에 안 지났죠? 1년 지났네. 1년. 6만 원 빼면 되지. 얼마? 요걸 요래 팔았다. 이익 얼마 생겼습니까? 21만 원 정답. 답이다, 이게 답. 알았죠? 그 원가 모형은 4번이 답입니다. 문제만 물었다면, 그죠? 이해되죠? 그죠? 예. 넘어갑니다. 39번. 갑회사가 을회사의 주식을 30%가, 이거 지분법이네. 그죠? 10만 원 이익을 올리고 6만 원 배당을 받았다. 이때
아래와 같이 붕괴했다. 이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한번 보세요. 만약 우리가 30% 이익을 올려서니까 이익이 생겼다. 그죠? 예, 뭐 3만 원만큼 지분법 이익을 맞네. 그죠? 배당을 받았으면 차변에 현금 6만 원을 배당한 을에서 10만 원, 6만 원 배당했다. 그죠? 6만 원에 30% 얼마죠? 18,000원 맞죠? 그죠? 현금 받았는데 우리가 지원법에서는 대비는 뭐하나 이라면은 배당금 수익하는 게 아니고 그 계정이 관계기업 투자계정이잖아. 그죠? 자산의 감소. 계정 붕괴 거래합니다. 붕괴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뭐 말이 하면은 붕괴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죠? 차변에 현금 배당금 수익이 아니고 현금하고 대변에 관계기업 투자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요 지금 수익이 뭐로 바뀌어야 돼? 자산을 바뀌게 되잖아. 그죠? 수익의 요 수익이 지금 어떤 요게 요래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 문제 보면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물었잖아.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래되어 있으니까 수익이 커져 있죠. 커져 있고 자산 뺄 걸, 여기 자산이 되면 자산을 빼야 되는데 뺄 걸 안 뺐으니까 자산도 커져 있다 이 말이죠. 실제보다 관계기업 투자라는 자산 대변에 따른 건 자산의 감소인데 이걸 안 뺐으니까 자산이 커져 있고 수익이 없어져 수익이 나왔으니까 수익이 증가되어 있다. 이게 답입니다. 자산 증가나 수익 증가를 찾으면 됩니다. 정답 4번이죠. 그죠? 자산이 커져 있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형 자산, 그죠? 예. 이제 유형 자산 부분입니다. 그죠? 유형 자산 이 부분인데. 건물이죠. 그죠? 유형 자산. 시드원가 100원에 샀다가 강가상을 하다가 그죠? 이걸 팔았다 하면 처분이익이잖아요. 그죠? 요게 이익이 생겼다. 처분이익 30원. 이거 물어보는 게 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재평가 나오죠. 그죠? 재평가. 그럼 뭐죠? 재평가 잉여금 30원. 그죠? 여기 50원 됐다. 그럼 뭐죠? 재평가 손실 10원. 재평가 이거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상계한다. 그죠? 알았죠? 이거 상계해야죠. 그죠? 작년과 올해라면 상계한다. 하는 거 아세요? 상계. 그리고 하락했다. 금액이. 현저하게 하락. 20원 됐더라. 이거는 뭐라 한다? 마이너스 생겼잖아. 그죠? 손상 차손이 생겼다 40원. 그죠? 손상 차손. 요게 만약에 다시 회복이 됐다. 내려갔다가 다시 만약에 회복됐다. 회복이 됐는데 60원, 50원 됐다. 요거 회복이 됐으면 뭐라 한다? 환입 30원. 환입 플러스. 요거는 마이너스 플러스다. 그죠? 만약 이 회복 금액이 70원 됐다. 그럼 환입이 20원에서 50원이지만은 손상이 발생했다가 회복되는 경우 요 금액은 요 손상되기 전 장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지. 그래서 요건 얼마까지만 60원까지 해야 된다. 그죠? 여기 답이 40원. 요거는 문제 풀면서 알아야 다시 더 알 수 있죠. 그죠? 요건 한도가 요 금액 한도를 한다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핵심, 요게 이제 유형자산 핵심이잖아. 그죠? 요긴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 파트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 할 줄 압니다, 요거, 요거. 그죠? 강과상과 방법, 정액법. 그리고 체감잔액법.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이 있다. 그죠? 요 체감잔액법이 다 세 가지입니다. 정율법, 이중체감법, 그리고 연수학계법이 있다. 그죠? 그죠? 강과상과방법. 이게 이제 기본이잖아, 이거는.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죠. 정액법, 정율법, 미상각의 곱하기 정율, 이중체감법 2, 연수분의 2, 그죠? 연수학계법, 치더원가 마이너스 장정가치 곱하기 연수합계. 합계분의 연수다. 그죠? 그 강과상과방법 하면 이거 얼마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알 거는 이것만 계산해 주면 돼요, 이거, 이거. 요거만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그죠? 알죠? 이 금액 다 주어지는 거니까. 요게 유형자산이고. 그 다음에 요 취득했을 때 뭐 교환. 내 거 실질이 있다. 내 거 시가. 없다. 내 거 장부. 그죠? 요런 거. 알죠? 또 취득 시의 비용에 포함하는 거. 뭐 철거 비용 같은 건 토종에 포함한다 하는 요런 면. 요게 이제 유형자산이죠. 그죠? 예. 최근에 이쪽에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유형자산 부분에, 시험에. 평균 요새 여기서 뭐 그냥, 매년 나오는 게 세 문제 내지 한 뭐 네 문제, 다섯 문제는 막 나오더라고. 문제가 많이 나와요. 최근에. 과거에는 상품에서 월등히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최근에 현해주 많이 나옵니다. 외상권. 이쪽에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이 자산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든요.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 과거에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상품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이게 또 많이 나오더라고. 건물 부분에. 아무튼 뭐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개잖아. 그죠?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원래 제일 많은데 요즘 여기 많이 나와요. 그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끝이잖아. 자산이. 그죠? 현금. 현금, 현금 자산, 은행 계정 조정표, 주식, 외상 관계, 상품 방금 했고, 그죠? 투자 부동산 방금 봤고, 요거 이제 하면 되잖아. 자산 끝나버리죠. 예?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의 50%. 50% 넘습니다. 적게 잡아도 50%입니다. 출제가 자산 부분에서. 예, 요 부분은 우리의, 요거 핵심을 하나 아시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